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솔루스 첨단 소재, 현대 일렉트릭, 현대 제철, 이렇게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헝가리 전지막 공장에서 지난 4분기 첫 상용 매출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825억, 그리고 내년에는 2250억에 달하는 전지막 매출 급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지원 정책들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판매 급증과 더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평균 30% 이상으로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요. 배터리 업체들은 업체들이 유럽으로 집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배터리 제조 기준을 만들어서 역내 업체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수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헝가리 제1공장에서 생산한 자사 전지막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종 품질 승인을 획득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난해 11월 첫 전지막 출하에 이어서 고객 다변화 기반과 유럽 중심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좀 보인 구간 무리 없이 한번 진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마이너스 12% 정도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은 20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과 신사 모멘텀 부각을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동시장 회복기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반영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선 사업의 수주 부진 영향은 충분히 반영한 구간이라서 올해부터 업황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값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수익 ESS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고수익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룹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재생 관련 협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 제철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기준 소폭 하락하는 형태의 흐름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은 554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 손상과 과징금 등의 비용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그렇는데요. 이제는 실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의 안정적인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강종 개발을 통한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전기차용 핫스탬핑 등 고장력강 판매 비중 증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주요 관전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밸류체인으로 추후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도 납품함에 따라 추세적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구간이고요. 봉형강유도 정부 주도의 국내 건설 경기 개선과 제품 가격 회복으로 업황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구조 효율화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세적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